가정해체 현상이 늘어나면서 가정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국교회 가정사역의 현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유아 아동을 위한 신앙서적을 만드는 1인 출판사가 있습니다. 직접 두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경험을 살려 내 아이가 읽을 책을 만든다는 출판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독일 통일의 시작을 알렸던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 기도에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도가 통일로 이어졌던 독일.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들여다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